주민 가운데 상당수는 개발되기 전부터 판교에 살던 원주민들입니다. 이현순 씨는 판교 개발 전에 가구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톱이 나무 자르다가 톱으로 나무 자르다가 손가락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렇게 내가 공장을 했어요. 증거는 이거네요. 네. 이게 공장은 증거네. 판교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때는 2003년경. 서울 강남과 가까운 데다 교통이 편리해 개발 전부터 부동산 가격이 들썩였습니다. 당시 판교의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 큰 부자가 됐습니다. 반면 남의 땅이나 집을 임대해 살던 사람들은 별다른 대책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판교 주민들은 철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당시 현순 씨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공장주에 있었어, 같이. 같이 공장주라 같이 이 사람이 회장이었었어. 그러니까 포크레인도 갖고 와서 누르니까 그걸 못 누르게. 네. 아,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집을 그냥 막 눌러버리니까. 부셔버렸어, 공장도 그러고. 우리 그 전에 판교 원주민들이 저거 할 때는 쉽게 아니면 살기로 가구를 삼고 막 그냥 똥통도 갖다 껴져버리고 막 예리체다 별짓을 다 했어요. 진짜 이렇게 힘들게 싸우셨었었네요. 그럼요. 그때. 이렇게 두루놓고 도로에 두루놓고 딸은 안 했어도 다 했죠. 공장주들이요. 수십억대 공장 얻은 사람들도 그냥 다 뻥뻥 나앉고 떨어져 불고 다 죽어버리고 막 그러는데 우리 같은 피레미는 아야 소리도 먹고 그냥 나무 하나 못 건지고 기계 하나 못 건지고 그냥 뭐 남편이 있어요. 누가 뭐 이사하는데 도울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망해버린 거죠. 그대로 나앉아버린 거지. 판교에서 쫓겨난 현순 씨는 성남시 태평동 달동네 쪽방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판교 철거민 몫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노무현 정부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50만 호의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최대 목적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장기 공공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임대 아파트 비율을 확대하고 땅값도 10% 인하했습니다. 또 건설 자금도 빌려주고 금리도 깎아줬습니다. 그때 이제 택지 공급가가 조성원가가 100원이면 일반 공공주택은 보통 한 80원, 70원 선에서 가는 것을 이 10년 공공임대주택은 10%를 또 다운해가지고 조성원가의 60%에서 70% 선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혜택을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 혜택을 좀 세금에 대해서 면제 혜택을 다 받았고 그렇다면 실제 들어간 재원들에 대해서는 10년 공공임대는 정부의 재원과 재무적 수사의 토지 매입비 수준 빼고는 나머지 돈은 임차인 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정부의 재원이에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투자한 금액은 전체 금액에 포션해 봤을 때 한 15%에서 30% 수준에 머뭅니다. 공공임대주택에는 5년형과 10년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력이 있는 서민들은 5년형을, 그마저도 없는 서민들이 10년형을 선택했습니다. 분양 가격 산정 방식도 달랐습니다. 5년형은 감정가의 건설 원가를 반영해 분양가를 산정하게 했습니다. 반면 10년형은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 금액만으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네. 10년형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를 건설사에 유리하게 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당시 국토부 보도자료입니다.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0년이나 이제 너희들이 묶어놓은 거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국토교통부가요?
이 국토부 교통부 보도 자료예요, 이게. 예. 근데 국가가 이런 장사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니 이런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예. 대놓고 보도 자료로 이렇게 내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이거 보면서 제가. 예. 그렇네요. 이게 예. 속으로는 그 이익의 눈독을 들 수 있어도 이건 명시적으로. 그것도 5년 임대하고 임대 10년 임대랑. 예. 이렇게 명시적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분양 전환 가격을 산정할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공공 택지를 뭐 싸게 받아서 사업하라고 네.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전에 살던 사람도 나가기 싫었던 사람들 많을 것이고 그런데 다 택지 공공 택지 때문에 네. 이렇게 땅 내놓고 집 내놓고 나갔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추진돼 온 것이면 네. 그 해결 과정 또. 네. 공공성 있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수익성을 논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LH 변창흠 사장입니다. 주도고 해서 심지어 LH 변창흠 사장도 LH의 졸림 목적이 저렴한 주택 공급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이 졸림 목적이 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서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데 있기 때문에 실제 이 택지를 조성한다든지 주택을 건설할 때 투입된 원가를 항목별로 세세히 공개를 하고 그리고 그 가격에다가 이 공기업이 존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정한 이윤만 붙여서 이 택지나 주택을 공급하면 그 존립 기능을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고 또 이 민간 주택 가격에서 생기는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공기업 LH가 10년 공공 임대 주택에만 분양금을 이렇게 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0년 분양전하면 왜 이렇게 모호합니까? 보시죠. 민간 사업자를 그 10년 임대라는 장기 임대 주택에 유인을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분양전환 가격은 그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그런 취지에서 적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건설사를 임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혜택을 줬다는 말씀이신 거죠? 혜택으로. 이제 그 10년 동안 장기간 임대를 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형 공공임대주택의 감정평가 분양이 건설사를 위한 인센티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양 방식이 달랐던 5년형 공공임대주택 서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LH가 지은 이 아파트는 5년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지난 2016년에 분양돼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습니다. 잘 봐주셨습니까? 못 봐주셨습니까? 잘 받았죠. 잘 받았다. 어떻게 생각하니까 네. 저 입주민들이 호평할 정도로 잘 네. 받았어요. 아, 입주민들 호평할 네. 정도로요? 예, 네, 예, 네, 예. 네. 25평형 같은 경우는 한 1억 5천에서 1억 6천 사이 그 정도의 이제 분양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평형 같은 경우는 한 1억 1천 정도 1억 2천, 1억 2천 정도 1억 2천. 이런 아파트에 그 정도 가게는 놀라시겠죠. 네 지금 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너무 이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시세의 거의 절반 수준에서 결정됐습니다.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출 금액 평균 가격으로 하며 여기에 지금 건설 원가라고 들어왔다. 네네네. 예예. 예. 그러니까 요게 낮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다 왜 그때 당시 건설 원가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대단지를 짓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 원가가 낮아질 수밖에 네. 없어요. 네. 100세대를 짓는 건설 원가하고 3,200세대를 네. 짓는 건설 원가하고는 네.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아 예예. 예. 그러다 보니까 건설 원가가 반영이 된 부분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거죠. 아. 판교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도 5년형처럼 결정했다면 주민들이 이득을 봤을 겁니다. 하지만 감정평가로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건설사가 큰 이득을 보게 됐습니다. 건설사들은 애당초 국가로부터 땅값과 세금, 자금 지원 면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지난 10년 동안 아파트 값이 약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분양 방식으로 엄청난 폭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민간임대 건설사들이 한 6, 7만 호가 있고 LH공사가 10년 공공임대
이번에 건설한 것과 뭐 10년 매입 임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합하면 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 채당 1억만 잡아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1억 이상, 판교 지역은 뭐 4억, 뭐 3, 4억까지 갭이 발생한 걸로 아는데요. 1억만 잡아도 10조가 발생합니다. 수익이. 어마어마한 지역입니다. 이거는 1억 곱하기 10만 가구 하면 10조 아닙니까? 그리고 민간 건설사들이 6만 원을 갖고 있는데 6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만 원이면 6조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재원, 돈이 임대주택법의 재원인 국민들의 세금과 정부의 돈으로 지어진 게 왜 수익이 그쪽으로 다 가야 되는지는 제가 볼 땐 정말 의문이고 좀 문제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건설사의 폭리는 고스란히 임대주택 주민들의 몫입니다. 우리를 명칭한 공공임대아파트라고 해놓고 왜 저기 민영 아파트를 보단 돈을 평소보단 돈을 더 받으려고 합니까? 도둑놈들이 이제 나 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진짜로 너무 억울했어요. 판교 개발 당시 쫓겨났던 이현순 씨는 또다시 판교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어머님 두 번째 쫓겨나시게 되니까 심정이 어떠세요?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10년 전에 쫓겨날 때는 70이나 안 됐으니까 그래도 나이가 젊었으니까 그래도 허다못해 가서 아파트 청소라도 해서 벌어먹고 살면서 한다고 하지만은 지금은 제가 72살입니다. 이제 어디로 쫓겨나야 되며 이제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참 막막합니다. 주거 정책을, 주택 정책을 잘못 펼쳐서 가격이 뛴 건데 부동산 거래 한 번 해본 적 없는 우리가 왜 그 책임을 다 져야 되나요? 우리는 사실 아파트 가격에 변동시켜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동산 거래의 가격에 영향을 줘본 적이 없어요. 부동산 거래를 해봤어야죠. 오히려 주택 정책을 잘못 펼친 LH공사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왜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하냐고요.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서민을 위해 지은 아파트에서 서민이 최대의 피해자가 됐습니다.